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일간신문 및 통신이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언론인들의 자율규제기구 1957년 4월 7일 전국 일간신문과 통신사의 편집인들이 창설한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한국신문윤리강령을 선포하고 한국언론의 지표로 삼고자 한 것을 계기로 생겼다. 5.16 군사정변 뒤인 1961년 9월 12일 정식으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발족하였고 이와 동시에 전국 일간신문, 통신사의 발행인, 편집인, 주필, 편집장으로부터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아 각 신문사와 통신사는 본진의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는 말을 제호 아래에 게재하게 되었다. 신문윤리위원은 신문발행인 대표 2명, 통신발행인 대표 1명, 편집인 대표 2명, 기자 대표 2명, 국회의원 2명, 변호사, 교수 각 1명, 기타 2명 등 13명으로 구성된다. 위원회는 제소사건과 위원회의 심의실이 자율심의한 내용을 놓고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위배되었는지를 심의 결정하여 이를 위반한 신문, 통신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. 제재 종류는 1. 주의 2. 비공개 경고 3. 공개 경고 4. 정정 5. 취소 6. 사과 7. 관련자에 대한 징계 요구 8. 해당 신문사 및 통신사가 소속하는 기관단체 회원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요구 등이며 신문사 및 통신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게재하여 공표할 의무가 있다. 1977년 1월부터 신문광고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에 따라 신문광고에 대한 심의와 규제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심의 내용을 수록한 심의 결정집을 발간한다.